안녕하십니까 심짱입니다. 자 힘짜의 셀프 골프 레슨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의 주제는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단 책은 제가 여기다 잠깐 놔둘게요. 자 내가 백스윙하고 다운스윙할 때 몸이 일어서는 동작 이런 오류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얼리 익스텐션이라는데요. 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되면 주로 뭐가 일어나나요? 쉔크가 일어날 수 있고요. 뭐 탑핑도 일어날 수 있고요. 왜냐면 이제 내가 몸을 이렇게 세우니까 탑핑이 일어나고 이렇게 세우니까 이제 위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쉔크가 나기도 하고 탑핑이. 그래서 보통 쉔크 아니면 탑핑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내가 몸을 아마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휴대폰으로요 품으로 한번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드레스를 하고 임팩트 때까지 이렇게 똑바로 하고 있나라는 부분. 제가 이거 대표적으로 좀 오류하시는 분의 일단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드레스를 섰다가 임팩트 될 때 이렇게 되시는 분들. 이거 은근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찍어보면 요즘 카메라 많아서 이렇게 찍어보고 또 요거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거 좀 신경 쓰시면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거를 근본적으로요. 여러분들 교정하려면요.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드레스와 임팩트 때 동일한 포지션이 나와야 되니까요. 어드레스, 임팩트, 어드레스, 임팩트 하고 한번 공 치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힙이요. 여기가 12시, 여기부터 합시다. 10시, 11시, 12시, 1시, 2시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내 힘이 10시 방향으로 빼십시오.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고 다운할 때 팍 10시 방향으로, 저쪽으로 10시 방향으로 팍 빼면서 스윙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힘이 쑥 빠지는 듯한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아주 책 한 권으로 교정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내 허리 뒤에다 꽂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있죠? 여기 허리 뒤에다 딱 꽂습니다.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아놨죠? 자, 이렇게 꽂아놓고 스윙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또 남이 보면 좀 곤란할 수 있으면 살짝 덮어서 감춰주시는 센스를 발휘해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 봐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게 자 이렇게 하면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허리를 여기서 딱 피고 있으면서 이 등과 허리의 골반 부분을 딱 밀착을 하는 거죠. 밀착. 그 다음에 스윙을 했을 때도 이 밀착된 부분이 계속 터치되어 있는 느낌. 자 백스윙하고 다운할 때도 자자자자자자자 엔지 엔진. 자, 죄송합니다. 가끔 엔진이 나는데요. 자, 요 부분. 제가 너무 이게 좀 여기만 신경쓰고요. 또 요런 부분 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끔. 날 수 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했어요, 지금. 자, 다시.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하시고 얘가 계속 붙어 있는 느낌으로 스윙. 오케이. 자 됐네요. 어쨌든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다는 거죠. 자 됐죠? 오케이. 지금 뭐 긴장해서 이게 스윙이 커졌어. 자 이렇게 됐죠? 그대로 됐을 때 내가 임팩트까지 허리와 여기 힙의 책이 붙어있는 느낌으로 샷. 붙어있는 느낌으로 샷. 계속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 내가 피니쉬에서도 계속 이런 느낌을 유지하면서 샷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만약에 스윙을 하다가 쑥 분리되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되면 여기 느낌이 책이 벌써 빡빡하게 붙어있는 게 헐렁한 느낌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있는 느낌으로 책 한 권 싹 꽂으시고 싹 하고 스윙을 해보시면 내가 이 힙이 쑥 밀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